와, 야, 오, 야. 됐다. 와, 이거 바닥. 야, 방금.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 느낌. 와, 이거 땅 상태 봐. 어, 씨, 너무 미끄러운데? 스키 탈 수 있겠어. 어서 오세요. 네, 어디로 가실 거예요? 폭설이 온 강원도로 가죠. 출발하겠습니다. 큐.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공고 LPI 이번에 나온 신형이고, 이 차량이 지금 신차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제 LPG 차가 아니면은 사업용으로 디젤 토터나 봉고를 쓸 수가 없게 돼가지고 탄소 규제? 어, 탄소. 어, 우선은 나는 이게 되게 약간 곡선으로 이 넓직하게 되어 있는 게 좀 큰 화물차들 있잖아. 그런 데에서 느껴지는 약간 좀 그런 구성이랄까? 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들이다 보니까 이쪽 위쪽에 이제 좀 새로운 좀 큰 화면도 이렇게 하나 놓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좀 트럭의 디스플레이가 아닌 것 같아. 그치. 몇 인치 정도 될 건 거지? 이게 10.2인치 정도 될 거야. 10.25인치? 되게 선명하네, 색깔이. 어, 그리고 이제 아래쪽 보면은 이제 이런 공조장치들이 조금 뭐 화물차스럽지 않게 뭐 예쁘게 돼 있잖아. 이런 이 차가 또 재밌는 점은 화물차인데도 여기 C타입 충전 포트를 지원한다는 점. 나는 뭐 그 담배 머시기 그 뽑아서 하는 옛날 그 똘똘이 같이 생긴 거 그거 있을 줄 알았지. 당연히 재떨이 있을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이제 재떨이. 재떨이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차선 인설 경보를 이렇게 봐준다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뜨네. 어. 네, 사실 연비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 연비는 그렇긴 한데 대신에 휘발유보다 싸다 이런 위안? 아, 훨씬 싸지. 지금 900원이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연료를 충전하는 것도 한번 볼 건데 연료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남아 있을까요? 절반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250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뜨네. 그러면 절반 남았을 때 250km면 풀충했을 때 한 600 정도 가는 건가? 500 정도 나갈 거, 500 조금 안 되게 갈 것 같아. 정직하네. 어,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라 이게 또 연비가 또 안 좋은 게 원래 이제 공차 상태에서는 7km가 조금 넘게 나오는데 낮에 이게 차량에 1.2톤을 가득 싣고 이제 시험 주행을 해봤어. 뭐를 실었는데? 여기에다가 한 1.2톤 어치 이제 술을 싣고 한번 운전을 조금 이렇게 테스트를 좀 했지. 술은 잠깐 어디서 빌려서 어떻게 한 번? 빌려서. 아, 이거 좀 해볼까요? 하면서 얘기했어, 어디 가게에서. 외삼촌이 이제 유통회사에 근무하고 계신데. 아까 그 국물들이 그런 맞아. 것들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빌려서 잠깐 실어보고 주행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해서 이제 연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어느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려드렸지. 마음 같아서는 내가 잘했지. 갖고 오고 싶었는데 또 은근히 밝아. 이게 할로겐인데 어, 엄청 밝아 지금. 어, 아직 도심이라서 근데 티가 안 나는데. 맞아. 아, 그리고 이 등은 사실 나는 이거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 옛날 스타일인데 그래도 크기가 커서 밝긴 밝아. 요즘 레트로 스타일이잖아. 어, 나 이거 좀 옛날 우리 아빠 차에 있던 그런 건데. 그 뭐지? 아, 야, 이름이 세피아였나? 우리 아버지 첫 차인데 좀 그 시절의 감성인데 크기가 커서 그런지 밝긴 밝고.
내가 차고가 높아가지고 올라가다가 한번 박았어. 내가 알던 그 높이가 아니어서. 그치. 그 내 몸에 입력되어 있는 머슬 메모리로 내가 올라갔는데, 이쯤 되면 도착했어야 했는데 아직 이 새로 된 그 프레임이더라고. 지금 무릎팍 한번 박았어. 차가 은근히 높아. 이제 시야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큰 화물차 타는 그 느낌이라니까 지금. 그니까 많이 높아 지금. 우리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이제 포토나 봉고 많이 몰았었는데 그때 탔던 우리 이벤트 업체 근무할 때 자 충전이 완료됐고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 아까 연료 반 남은 상태에서 완충을 했고 한 27,000원 정도 나왔죠? 몇 킬로 주행 가능한가요? 지금 한 390킬로 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나오네. 지금 388킬로 딱 나왔구나. 현재 위치는 평창군 서동로 600마지기까지는 45킬로 남았고 현재 시간은 새벽 1시 36분. 건물이 있긴 있어. 여기 짜장면 어떻게 시켜 먹냐? 짜장면 안 들어먹어. 농사지어서. 전에 저 도깨비들 거긴 봤었어. 청옥산 도깨비들. 여기도 운전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우리가 도깨비들. 오야 됐다. 와 이거 바닥. 야 방금 바삭한 거 봤어? 바삭 소리 난 거 봤어? 응.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차를 잠깐 청옥산에 올라오는 길에 멈춰놨는데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잠깐 멈춰서 이 얼음길이 얼마나 이어져 있는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잠깐 내려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 나 내 다리 지금 전륜구동인데 못 올라가고 있어. 여기 좀 너무 미끄러운데? 내려올 때도 문제예요. 야, 이 부분이 너무 위험한데? 하필 경사 높은 부분이. 저 앞에서 끝나는 것 같기는 한데. 야, 이거 은근히, 이거 봐. 근데 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얼어있지? 아까 이전까진 괜찮았는데? 아 여기서부터 아예 그냥 쭉 기프단길인 건가 보다. 야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아. 위험하다 야. 이거 심해. 야 나 방금 너무 미끄러졌다. 안 되겠다 하다가 죽겠다 야. 안 되겠다. 목숨은 소중한 것. 아쉬운 대로 야간 사진만 하나 찍고선 가야겠다. 짐승이야. 안타깝게도 600마지기에 올라가다가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실패하고 내려가는 길. 달탐사 온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바닥이. 나 아까 무릎팍 부딪혀가지고 아프다. 약간 중력도 좀 거스르고 있는 느낌이야.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 느낌. 와 이거 땅 상태 봐. 씨 너무 미끄러운데? 스키 탈 수 있겠어. 왜 미끄러지고 있는데? 여기 야 주머니에서 손 빼. 와다다다 점퍼 뭐야? 바람 잘 날 없다는 600마지기에서 트럭 적재함에 누워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장렬하게 얼어죽을 계획이었던 달팽이들. 대안이 없는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